스타필.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이 바로 의문을 대표하는 날. 몇 편입니까? 14편. 벌써 14편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많이 택배 보내주셔서 정말이지 감사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00개 중에 70개가 성인용품입니다. 아 진짜 그러지 마. 아 진짜 그러지 마. 너무했어. 채찍, 코스프레 의상, 젤. 아 이런 것 좀 그만 좀 보내주십시오. 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잔말 없이 택배 바로 흔들어 찍게 볼까? 오케이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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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택배 많이들 보내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 택배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형님 진심 개쌉 국민입니다. 형님이 제 모자 쓰고 방송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꼭 써주세요.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 오케이. 우와 모자 이쁜데. 잠시만 뭐지? 나는 병 진. 에이 진짜. 아 여튼 고맙고 사랑한다. 송강성입니다. 꼭 만나주세요. 싫어요? 턱형 유튜브 5천만 명 가자! 라고. 아 5천만 가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성깡님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정경석 선생님, 친할머니, 김회준, 큰고모. 자기네 가족 번호를 저한테 주셨는데. 아 일단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쓸게. 자 이건 뭐죠? 야 총! 너 근데 야 너 혹시 쓰던 거 지금 모니터가 깨졌어요. 자꾸 충분해가지고 내 모니터 부실 생각 하지 마라. 사랑한다. 에이, 뭐야 이거. 뭐 이거? 턱이야 존나 팬이다. 형이 수박 부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보낸다. 가지야. 에이 형님 장난하십니까 턱형이랑. 예? 갑시다! 하나 둘 셋! 어우 랩 다 떴다? 취급주의 던지지 마세요. 뭔데? 상자 안에 1,000,000원 넣어놨다. 열면 니 거다. 그럼 아비베 진짜 이거 열면 타경이 거 맞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열자. 잠깐만. 자 얘들아 열쇠. 야 열쇠 없어. 진짜 그냥 이거 열으라고 그러는 거야. 야 근데 잠수에 이렇게 큰 게 있어? 어? 그거 열리는데? 응 그거 열면 되는 거 같아. 이거 안 열리잖아 병진아. 아 야 얘들아 얘들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얘들아 가자. 사랑하는 형님에게. 형님 저는 형님의 팬이고자 형님의 힘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형님 완전 사랑합니다.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아프리카 전부 구독했습니다. 형님이 쓰실지 모르지만 365일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커스텀 작업해봤습니다. 중요한 자리 가실 때 입어주세요. 진짜 꼭 한번 입어주세요. 사랑하는 턱 형님에게. 365일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저기요. 저기요! 뭐야? 끝이야? 에헤이 저기요! 당신! 이거보단 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서 아이스크림 삽니다. 평생 형님만을 사랑합니다. 맛있게 먹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야, 아이스크림! 내가 얼려서 꼭 먹을게. 사랑한다. 와, 홍삼 골드. 야, 이거 진짜 비싼 건데. 고려 은단. 와, 몸 챙기라고. 근데 편지가 없냐? 뭐야? 에헤. 와! 와! 와, 개쩔어 대박. 고래밥 파티 피플! 혁영이가 좋아하는 고래밥 가득 담았다. 사랑한다. 아비비 이라고. 아비비. 마지막 택배.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이파드 회사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흔들어 찢겨서 레알 받았다? 리뷰 한번 부탁한다고. 이거 뭔데요? 어? 야, 불 켜졌어. 뭐지? 야, 이거 전자담배가 봐. 석영이가 담배 끊으려고 하루에 담배를 두 가치씩 피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액상에다가 충전해서 쓰는 건가 봐. 아, 이게 액상이구나. 여기 액상을 넣는 건가? 여기다가 응?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충전이 되네요.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여기에 충전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 충전하고 여기다 꽂으면 자동 충전이 되는 거야. 와, 그리고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건 뭐죠? 어, 이것도 이파드라고 적혀있네요. 엄청 세련되게 생겼죠? 네. 뭐지? 네? 오, 충전기도 있네요. 이건 뭐야? 아, 이거 이렇게 청소하는 거네. 사용 방법. 이거를 다시 꽂아. 이 뚜껑을 열어. 그 다음에 이 히즈? 요거를 꽂아. 아, 이거구만. 까만색 버튼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나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기가 나요. 예열을 시작해서 이제 이파드 제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 이거를 뚜껑을 빼가지고 이걸로 청소를 하는 건데 그냥 이대로 돼 있는 거를 하고 불면 청소까지 깔끔하게 되나봐요. 여러분들, 다른 제품들하고 완전 다르게 청소도 깔끔하게 할 수 있고. 어린 친구들은 못합니다. 어린 친구들은 안 되고 담배를 이제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한 해서 가능한 부분이죠. 어, 근데 이파드가 뭐지? 이파드 한번 들어가 볼까? 네이버 치면 나오나? 이파드. 아, 이파드 전자담배 여기 나오는구나. 네이버에 이파드라고 치면 티노라는 제품이었네. 어, 빨간 색상도 있네요. 오, 빨간 색상도 있고. 우와, 야, 여기 있구나. 야, 여기 진짜 유명한 데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파란 색상이고요. 다 있네요 여러분들. 33,000원. 아, 이파드 티노는 69,000원. 오, 엄청 싼 편이네. 아, 그래도 이거 돈인데. 와, 이런 제품을 리뷰하라고 이렇게 공짜로 주신 이파드 형님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성인이신 분들, 담배 끊으실 분들만 사십시오. 이파드 사장님. 자, 요렇게 해서 의문의 택배가 끝났습니다. 즐거운 택배들로 혁영이가 컨텐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하나 할까 합니다. 바로 구독자 이벤트.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문화상품권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고 그거를 캡처를 하셔가지고 여기 이메일로 안녕하세요 덕형님, 구독 알림 설정 했습니다. 50분에게 문화상품권 만원씩 턱형이가 직접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턱형이 구독하는 사람은 여자친구 생긴다. 그럼 아비베.